정보 시스템 감리 성능 제임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오랜만에 성능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리포트를 뽑는 법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있고요. 오늘은 리포트가 아니라 실제 리스너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출력들을 뽑으시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테스트를 하시면,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보통 쓰는 리스너들이 비유리얼 트리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죠. 각각의 트랜잭션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리퀘스트를 했고 또 어떤 리스폰스를 받았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서머리 리포트에서는 각각의 트랜잭션 샘플들 얘기죠. 에버리지 타임, 뭐민 타임, 맥스 타임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기본적인 리스너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어그리게이션 그래프라든가 여기죠. 어그리게이트 그래프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 그래프도 이제 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각 트랜잭션들의 속도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이거 볼 수가 있죠. 상대적으로 이쪽 부분이 좀 느리고 이쪽 부분이 되게 빠르고 뭐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그래프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의 그래프들이 있습니다. 저희 저번에 리포트 외부로 뽑아냈던 그거에 보이는 리포트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아까 이렇게 해서 add에 리스너를 했을 때 여기 이제 이런 리스너들이 쭉 나타났죠. 그래프.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이 JMeter를 실행하시면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도 이제 추가하는 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없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셔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일단 뭐 사전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스레드를 하나 만들고요. 샘플러를 하나 정도 넣고 이제 저희가 이제 출력 리스너를 이렇게 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거 같은 것도 좀 추가가 되어 있네요. 제가 이것도 추가했나 보네요. 그렇다면 3점대로 한번 네, 3점대에서 한번 보죠. 스레드를 추가하고요. 샘플러에 HTTP 리퀘스트 정도 하나 넣고요. 그다음에 리스너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처음 JMeter 실행하시면 이렇게 리스너에 보면 이런 항목밖에 좀 없을 거예요. 아까 뭐 보이시는 게안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추가하는 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플러그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JMeter 플러그인이라는 거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좀 보시면 여기 이제 옵션에 보시면 옵션에 뭐가 없나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옵션 항목 중에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여기에 이제 플러그인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체크하시고요. 네. 그 브라우저에 가서 뭐 JMeter 플러그인이라고 치셔서 아무거나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공식 사이트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 JMeter 플러그인.org 사이트에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셔서요. 여기 설명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뭐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
플러그인 매니저에 인스톨 해라. 네. 그리고 그걸 하는 방법은 여기 아주 간단하죠. 네. 다운로드. 요 플러그인 매니저.jar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라이브러리 EXT 디렉토리에다 그냥 넣어주면 설치가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다운을 받아 보겠습니다. 네, 다운이 된것 같고요. 요 파일을 lib.ext 밑에 그냥 카피해주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운 로드를 제가 받았고요. 이 파일 카피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3.1에 lib 밑에 EXT 폴더가 있죠. 예, 여기다가 그냥 카피를 해서 넣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넣었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예, 이 J미터를 이제 이제부터 다시 구동을 시켜보겠습니다. 3.1에 이번엔 빈 디렉토리 가셨어요. J미터.bat 파일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에러가 났습니다. 또 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이 다운로드 받은 이 예, 플러그인 1.7을 카피했던 실행이 안 돼요. 자바 예, 3.1 대에서는 얘가 예, 요거를 그러니까 서로 뭔가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3.1 대는 지원을 안 하는 것 같고요. 이거는 4점 대나 5점 대에서만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최신 분이기 때문에 이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5.4.1, 예, 여기에 이제 라이브러리에 EXT에다가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예, 저는 이미 이제 이렇게 한번더 하면 여기인데 예, 이렇게 파일이 카피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파일을 카피해 놓으시고 이제 이 JMeter를 실행하면 지금 보시면 3점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4점대하고 5점대 네,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면 아까 그 처음에 메뉴에 없어도 이 옵션에 가시면 그래서 아까 그 파일을 카피 안 했으면 여기 안 보이실 겁니다. 플러그인 매니저라는 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네,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라이브러리 EXT 폴더에다가 카피해 놓고 다시 실행을 시키면 이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메뉴가 추가가 되고요. 이 플러그인 매니저에 들어가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인스톨드 플러그인이라고 해서 자기 거에 이제 인스톨된 플러그인들이 쭉 보이죠. 쭉 보이고요. 여기 중간에 이제 Available Plugins라는 데 탭에 가시면 여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그 원하시는 걸 선택하신 다음에 체크한 다음에 체크하게 되면 여기 설명들이 쭉 나오죠. 이게 뭐 하는 거다라는 게 자세하게 설명들이 나오고요. 오른쪽 아래 지금 화면에 안 보이는데 예, 오른쪽 아래 보시면 지금 Apply Changes and Restart JMeter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르면 얘가 이제 설치가 되면서 다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미 다 지금 설치를 해놔서 요런 것들 플러그인 아까 보셨던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 좀 여기 보시면 뭐 베이직 그래픽이라든가 5 어디셔널 그래프 뭐 컴포지트 타임 그래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아까 보셨던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저는 이제 추가가 돼 있고 여러분들 요 어베이러블 플러그인에 가시면 그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요3 5뭐쪽 이런 것들을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 예. 오른쪽 버튼 하시면 이게 다시 구동을 하면 이제 이쪽으로 예, 인스톨된 플러그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쭉 추가가 됐고요. 근데 이 플러그인은 엄청 많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이게 너무 많아서 뭐 사실 이게 다뭐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 플러그인을 다 여러분들이만 진짜 섭렵을 하신다. 그럼 아주 뭐 JMeter의 최고 예, 전문가가 되실 수 있겠죠. 아, 그래서 일단은 요 하여튼 인스톨 이렇게 이제 된 상태에서 어베이러블에서 체크를 해서 인스톨하면 이쪽으로 넘어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리스너 스레드로 하나 만들고요. 네,
이렇게 이제 리스너에 가면, 예. 아까 처음에 이제 이게 인수되는 요것만 보였잖아요. 예, 요 부분들만 이제 보였을 텐데, 이렇게 아까처럼 설치를 하고 나서 가면, 여기에, 예, 여러분들 이렇게 설치한 것들이 쭉다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리슨에 추가해서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각각에 대한 뭐 그래프에 대한 특성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예, 매뉴얼이나 헬프를 보시면 이해는 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저희가 그것까지는 안 하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옵션에 이 플러그인 매니저를 설치하는 법하고 이 플러그인 매니저를 통해서 이 어베이러블 플러그인에 있던 것들을 예, 체크해서 설치하면 이 왼쪽 예, 인스톨드 플러그인으로 넘어온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실제 리스너에서 예, 실제로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그 제이미터 플러그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